자, 잠깐만요, 고정 씨. 아, 참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예. 아, 저 아까 장동건 씨 오늘 사이버로 올라가셨거든요. 늦으셨어요? 아, 한마디만 하시고 가면 좋은데. 그 둘 다 성격이 굉장히 쿨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뭐 워낙에 서로가 그 보완할 것 같은 것들은 잘 또 협의해서 아주 화목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둘 다 뭐 성격이 워낙 알싸하니까요. 네. 네, 하여튼 뭐 한재석 씨, 박솔미 씨 또 새로운 또 우리 배우 커플이 탄생을 했는데 타임 오브미 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. 축하합니다. 벚꽃도 피고 네. 좀 오시면서 차 막히시면서 벚꽃도 많이 보셨을 텐데 마음이 좀 이제 허하지 않으세요? 아무래도 그렇죠. 네.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오늘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. 부캐 받을 생각 없으세요? 자꾸 생각나게 하지 마세요. 네. 재석이 너무 사랑하는 후배. 그리고 뭐 솔미 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재수 씨하고 이만 잘하면 뭐 아주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리라 믿습니다. 결혼 너무 진심으로 축하하고요. 네. 행복하게 살아요. 네, 솔미 언니, 재석 오빠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. 예쁜 아기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행복하세요. 네, 뭐 이렇게 날씨 좋은데 결혼하게 돼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. 한마디 예. 네, 또 축하한다고. 축하하지 그럼 뭐 여기. 축하. 아 예. 네, 솔미 누나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예쁜 사랑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너무 축하드려요. 형님, 아우 반갑습니다. 예, 한마디만 하세요. 한마디만. 시간이 가면서 한마디. 형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오늘? 죄송합니다 형님. 죄송합니다. 다들 이렇게 또 늦었어.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차 많이 막혔어요 형님? 네, 차 많이 막혔어요. 축하합니다.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